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처음 적용된 신규 전기요금 고지서가 11일 전국에 발송되었습니다. 고지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일 전기요금 고지서에 연료비 조정 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을 새로 추가시켰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올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경 비용은 발전업체가 환경 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었으나 신규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전기요금은 주택 전력 사용량 350kW를 기준으로 1,050원 정도가 할인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유가 기준인 두바이유는 7일 배럴당 53.63달러를 기록했으며 유가가 6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전기요금은 1월 요금 대비 평균 2,800원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유가는 보통 그 이제 실제로 그 반영되는 게 보통 유가가 오르면 한 6, 5, 6개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3개월 분기마다 그 실적 연료비를 산정을 해서 이제 그 기존 연료비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연료비 연동해서 요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변동폭은 5원인데 만약에 그 계산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5원 당원 계산할 때 5원 이상 오를 그 요인이 발생을 해도 5원까지 계산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도 직전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5원 그 올라갈 요인이 발생했는데 전달보다 3원 이상 오르게 된다 그러면 3원까지만. 한국전력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 추이 및 예상치 공개를 꺼렸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